또 법성이 본래 무생, 법성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것이 또 이제 어디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아니라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저 어디 보면은 자꾸 그 자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잘못하면은 중국의 그 저 힌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 그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게 없어요. 그 자리는 없습니다. 또 신문에 보면은 그 자리에다 놔라, 그 자리에다 놔라 자꾸 그러거든요. 그 자리에다 놔라, 그 자리에 놔둔 그럼 그 자리가 있거든. 그럼 그 자리에 있는 그거는 불교는 아니에요. 그건 아트만이라. 놓는 자리가 없어요. 그냥 놓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성이 본래 남이 없음이로 돼 그 근기에 대해서 기에 대해 가지고 권도 있고 실도 있고 권은 이제 그 자리를 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 이렇게 이제 법을 펴는 거 그걸 권이라고 그러고 실은 이제 바로 그 자리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고 도는 이제 몰록 그냥 빨리 이제 그 자리를 이제 깨닫는 거고 점은 점진적으로 이렇게 차츰차츰 가는 거 이런 게 있으니 고로 일신상에 삼신을 놔두며 삼신이 가는 띠끌 수신을 놔두시고 근데 이제 이 법신 그 자리에서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이제 삼신을 놔둬요. 근데 삼신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가 법신도 됐다가 보신도 됐다가 응신도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듣고 보고 하는 건 뭔지 합니까? 화신이라. 화신이라. 근데 그 화신 속에 법신, 보신이 들어있어요. 같이. 그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화신으로 변했다가 또 보신으로 변했다가 진신으로 변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일신에서 삼신이 놔두시고 삼신에서 미진수신을 놔두시고 삼신에 가가지고 이제 그 띠끌수 같은 그런 많은 숫자의 몸을 놔두는 기라. 어떻게 놔두는가 하면은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욕하다가 또 어떨 때는 막 깔깔 대고 웃다가 또 어떨 때는 별짓을 다 하지. 그러니까 하루에 우리가 한 몇 가지 할지 몰라. 그렇게 여기 이제 가는 띠끌만한 몸을 이제 그 숫자를 그 많은 숫자로 내가 이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거야. 하루도 수십 번 이제 그러니까 하루에 막 수천 수만 개의 몸을 놔두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수천 수만 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 법신 자리에서 이제 화신으로 와가 그 화신에서 이제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든지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몸을 이제 놔두는 거예요. 놔두시고 또 함법에서 삼성을 말하시고 또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이치를 알려주어서 이제 깨달아가지고 정말로 진리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함법에서 성문 영각 보살성으로 이제 이렇게 논해가지고 그 근기에 맞게끔 또 이제 교화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법에서 삼성을 연설하시고 삼성에서는 또 미진수법을 연설하시니 삼성에서는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가는 띠끌 수법을 이제 연설한다. 이것도 이제 근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얘기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예요. 있다는데 집착해가지고 수천 개를 만들어내고 없다는데 집착해가지고 수천 개를 또 만들어내는 거라. 근데 수천 개 수만 개 되더라도 있다 없다 요 두 개뿐이라 사실은.
그렇게 조사심들이 있다는데 집착하는 놈한테는 없다는 걸로 가서 탁 때려줘버리고, 또 없다는데 집착한 사람한테는 있는 걸로 가서 탁 한 방면에 먹여버리고, 그래가지고 그 집착하는 것을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천만 개라고 그랬지만은 실제는 두 개뿐이에요, 두 개. 여기 이제 삼간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개예요, 두 개. 미진수법을 놔두시고, 여실이관일컨대 실제 관에 복원되는 부처님이 진이나, 이거는 법신입니다. 이 응신은 화신이고, 화신이나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다름이 없고.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수천 수만 개라도 두 개라 그랬잖아요. 두 개. 두 개인데 이 두 개가 사실은 없다는 건 사실은 법신택이거든. 그리고 화신은 이제 있는 데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어. 여기도 그 말이에요. 진응 거래 이것에 다름이 없어. 실제 수만 개 수천 개 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법신과 화신과 또 그 가고 오고 하는 그것이 다름이 없어. 하나라. 하나고. 또 법에는 권과 실과 동과 점이 다름이 없어. 그것도 같은 거다. 같은 거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오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는 불신이 실제 이와 같이 차별이 있다 하고, 법문이 실제 이와 같은 명수가 있음이라 하나니.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제 천 개 만 개 그 차별이 천 개 만 개 있는 줄 알아요. 천 개 만 개 있는 줄 알고, 또 이제 법문도 천 개 만 개 법문이 있는 줄로 그렇게.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루에 수천 수만 개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결국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유 아니면 무입니다. 무인데 유무도 따지고 보면은 또 그 놈이 하고 있는 거라. 그 한 놈이 하고 있는 거라. 그런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그게 많은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 공이라는 그 자리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라. 내가 여러 생각이 하나듯이 여기 있는 분들도 뭐 사람뿐 아니고 여기 뭐 마이크니 무슨 뭐 책상이니 뭐 요 뒤에 부처님까지도 심지어 여러 개가 있게 우리가 보이는데 그 여러 개가 하나야.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도 부딪히고 저런 일도 부딪히고 뭐 이래가지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이렇게 막 표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여러 가지가 아니고 사실은 한 개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한 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공을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제 표현이 이제 굉장히 내가 들어봐도 지금 어렵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상 뭐 어떻게 더 이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공이라는 것이 우리 이 존재에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이제 아시고 왜 공이라 하는지에 대한 공부는 조금 별도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600년 전에 캐캐 먹은 얘기가 아니냐.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 한 분은 역사상에 오직 부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서 뭐 많은 무기도 만들어 놓고 뭐 사상적으로도 서로 대립하고 민족으로도 대립하고 뭐 인종도 대립하고 종교도 대립하고 막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힉스라는 것이 몇 년 후에 발견이 된다 하니까
그것만 발견되면은 우리 부자들도 좀 이제 봐라 부처님이 얘기한 거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 안 됐나 이래가 좀 어깨도 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또 이제 그런 시각으로 아까 부처님과 같이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면은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있다고 모든 걸 이기심에다 바탕을 두고 우리가 이제 사고하고 생활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자기도 스스로 학대하는 결과가 오고요. 또 자기 스스로 자기만 학대하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도 굉장히 사실은 학대합니다. 거기에는 대립과 갈등과 증오와 미움이 있을 뿐이지 거기는 진정한 사랑은 없어. 그래서 진짜 사랑을 알려면은 불교를 이해해. 그러면 평생 부부 생활에도 한 번도 안 싸울 거예요. 한 번도 안 싸워요. 싸울 일이 없어요. 왜 싸웁니까? 아까운 시간에. 법문이 실로 이와 같은 명수가 있으리라 하나니 그것이 뭐와 같은 거 하면은 정만이라는 이제 구슬 깨끗한 그런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이 장소에 따라서 각각 이제 색깔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빨간 색깔이 있는데 구슬을 갖다 놓으면 구슬도 빨개져 버리거든요. 그 빨간 게 빛이니까 구슬 속에. 또 새파란 데 갖다 놓으면 또 새파란 게 빛이거든요. 또 검은 데 갖다 놓으면 검은 데 비치는데 그러면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아 주변 환경이 붉으니까 구슬이 붉게 비치는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야. 아 주변 환경이 검으니까 검게 비치는구나. 주변 환경이 노라니까 노란 구슬이 되는구나. 구슬은 색이 없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조금 우리 맨들어 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집착한 사람은 그렇게 바로 못 보고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구슬이 요술을 부리는 줄 알아. 저놈의 구슬이 노랗게 됐다, 새파랗게 됐다. 그게 우리가 미혹한 사람이라. 내가 있다고 집착을 하면은 그런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보는 거는 아 환경이 그러니까 그게 구슬이 빨개지기도 하고 노래지기도 하고 검어지기도 하는구나. 구슬 자체는 색이 없어. 색 없는 게 공이라. 색 없는 게 공이에요. 근데 이제 멍청한 사람은 구슬이 빨간 줄 알아. 구슬이 노란 줄 알고 새파란 줄 알고. 그 얘기입니다. 얘기가. 그래서 장소에 따라서 각각 놔두어가지고 오색을 비추거든. 노란 데 가면 노랗게 되고 구슬이 빨간 데 가면 빨갛게 되고. 근데 구슬은 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비교가 안 됩니까? 화디기나가 막 성이 났단 말. 그럼 이제 내 마음이 이제 이게 이제 성이 나 있는데 그럼 마음도 같이 성이 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는 그 성 나는 그곳에 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구슬이 색이 없듯이. 그럼 요것만 알아버리면 성 나더라도 얼른 이 본래 그 자리는 색이 없는데 본래 그 자리는 화가 없는데 미워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얼른 알아버리면은 아예 성이 이제 나다가도 안 나죠. 근데 미리 알아버린 사람은 아예 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틴나칸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화라는 책을 이제 팔아가지고 그게 명진 출판사든가 그게 뭐 100만 부가 팔렸다고 그래요. 화 새키는 방법. 그거는 화가 났을 때 새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한국 불교는 뭡니까? 아예 화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아예 화가 없다 하는 게 더 깊이 보는 거예요. 화 나가지고 새키는 게 더 깊이 보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예 화가 없다 하는 얘기를
재밌게 쓰면은 100만 부가 아니라 뭐 몇천만 부가 팔려야 돼. 그래서 그 출판사가 빌딩을 하나 짓대요. 그 화라는 책을 써가지고. 근데 우리는 막 틴나칸이 젤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 다라라마 젤이다. 한국 불교가 사실은 젤입니다. 아예 화가 없어. 내 마음이 구슬같이 투명한 줄 알면은, 공한 줄 알면은 아예 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우치한 사람은 이제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은 정만이가 실로 오색이 있다고 설함이니라. 색, 구슬이 색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고로 부처를 설해 가지고 운하사대 이제 부처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말해보고자 한진대는 만약 색으로 보기나 소리를 구하면은 사도를 행함이라 하시며 저 앞에 나왔죠. 그러니까 구슬에 빨간 걸 보고 아 이게 빨간 구슬이다고 집착을 하는 것이 사도를 행하는 겁니다. 빨간 구슬 속에 구슬 그 자체는 색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공을 이해를 하면은 그건 바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을 보는 건데 그 맑은 구슬은 못 보고 거기에 비춰져 있는 빨간색이 구슬하고 합해져 있는 줄 알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거는 사도를 행함이라 하시며 더 나아가 이르되 만약 오고 간다고 말하면은 뜻을 알지 못함이라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참된 체를 나툼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객관체인 이제 이 법을 설해서 말해 본다면은 만약 부처님이 내견을 설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뜻을 알지 못한다. 제 앞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재상 이 네 가지를 부처님이 설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이제 부처님 뜻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 이르되 말한 바 법상자는 이 법상은 이제 객관 물건을 법상이라고 그래요. 법상자는 곧 법상이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법어 참된 체를 나툰 것이다.